잘 만들었나 모르겠다. 어? 벽. 옷이야? 이거 뭐예요? 이번 드라마 때 입어보라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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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야. 색깔은 예쁘길래 색깔이 예뻐서. 어 색깔 예쁘네 화사하고. 아 저걸 사온 게 아니라 만들어 오셨다고요? 아 이거는 치마고 롱치마 어디 쫙 펴서 보자. 오빠. 괜찮네 칼라가. 저거 위에다 입을 나무만 입고. 와 이걸 어떻게 손으로 다 했어? 하지. 넣어주려면 무엇을 못한다. 어머나 세상에. 와. 원만한 옷은 내가 다 만들어 입혔어요. 20, 30년. 잘 맞았어? 괜찮아. 어때? 어머 어머 어머. 맞은다. 그쵸, 그쵸. 그래 그래. 봐봐. 길이랑 팔이랑. 괜찮아. 팔을 한번 조금 접어줘 봐봐. 아 수마. 그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수마. 조금 더 짧은 그래, 게 낫지. 그래, 그래, 그래. 이 핀으로 여기를 조금 찝어. 인 치마를 좋아하는데 그런 것을 살려고 그러면 없다고 나보고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했어요. 저게 다 만드신 거예요? 네, 네. 와. 어머! 의상값이 안 드시겠네. 와. 아니, 대단하다. 세상에. 아, 물론 막 엄청 디자이너 선생님들 거를 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 그치? 내가 너무 많이 해준 거 아니냐? 여기 봐봐. 이 치마 이번 저기 그래. 드라마에서 맞아. 내가 이거 다 활용해서 입은 옷 아니야. 야. 컬러별로 다 만들어줘가지고. 이거 입고 너무 너무 예쁘지? 엄청 카니가 색상을 예쁜 거. 기성복 치마는 이 길이가 안 나와. 맞아.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나한테 딱 맞는 길이. 네. 그래서 입어야 좀 날씬하게 나오니까 우리 채영에서. 엄마, 아, 흐뭇해 하시네. 좋으셨어. 서른아홉이라고 그 손예진 씨 엄마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런 니트 안에다가 그때는 이렇게 약간 요런 세트로 요렇게 해서 니트를 입고 요 치마를 안에다가 그 입었었던 게 생각이 나네. 엄마 그때 나 입고 나온 거 봤었지? 그래 봤지. 내가 만든 건 나오나 그러고 더 유심히 보고. 그러니까 열심히 입어야지 뭐 나도. 그래라. 아 엄마. 응? 아 이거 옷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다. 따라와봐. 나 엄마한테 부탁할 거 있어. 이쪽으로 와봐. 뭔데? 이쪽으로 와봐 봐봐. 엄마 이번에 내가 요거를 그 실내복으로 응용할까 하는데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어서 여기다가 조금 고급스러운 거를 하면 어떨까? 리폼도 해달라고 부탁하시는데요? 반응하시네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많이 붙었으니까 이런 걸 갖다 붙이면 너무 과하지. 너무 과하니까 그냥 조금 이런 심플하지. 거 조금한 거. 조금한 거. 근데 엄마 요새도 동대문 남대문 다니지? 아이고 나는 시간만 있으면 내가 동대문 남대문 가는 게 제일 재밌고 내가 지금. 아, 엄마는 이렇게 옷 좋아하고 너무 재밌대요 저런 게. 이런 게 구경하고 매일 옷이 이렇게 좋은데 사업을 하지 왜 근데 맨날 집에만 있고 살림만 했어? 하긴 나도 하고 싶었는데 어찌 그게 내 팔자가 아닌지 어떻게 안 하고 넘어간 거야. 됐나 봐봐. 오, 벌써 다 했어. 오, 훌륭해. 그러니까 뭔가 디테일이 있어. 오, 아무것도 안 한 거보다. 아, 벌써 포인트가 딱 생기네. 네. 밋밋하네. 여기에 무슨 보석을 다른 거 같잖아. 그리고 이 보석 얼마 주고 샀다고? 5천 원보다 더 싸게. 더 싸지? 훌륭해. 다 됐어? 그런가 봐. 보자. 잘 됐어요. 보자 보자. 됐다. 어머! 정말 저렇게 만들면. 네. 괜찮아. 어머! 달랐죠? 완전 다른 옷. 그러니까. 아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엄마 이것도 이번 드라마에서 잘 입을게요. 수고하셨어요. 그래. 잘 입고 촬영 잘해라. 야 화면 나가는데 두 분이 엄청 떠드시네. 아니 왜냐면 이제
의상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너무 공감되는 그러니까. 게 뭐 이 얘기는 입었던 옷을 수 있죠. 또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변형하는 거를 수선집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굉장히 맞아요. 비싸고 한계가 있는데 이제 엄마니까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를 얘기하다 보니까 엄마는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것만 찾으러 돌아다니시는 거죠. 그리고 어느 누구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딸 거를 만들기 때문에 엄마는 이미 고를 때부터 갈 때부터 이미 기쁜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스타일리스트 같아요. 근데 또 감각이 있으시니까 네 맞아요.